네. 환자분께서 교육용 목적으로 동영상이랑 수술이랑을 촬영을 사용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촬영과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하는데요. 이제 환자분은 36세 남자 환자분으로 축구 경기하다가 이제 뚝 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아킬레스 탄던은 이학적 검사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힘좀 빼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통상 스퀴징 테스트잖아요. 쉽죠? 이게 아무래도 여기가 까닥까닥 하는 거. 아킬레스 탄던도 놓치고. 근데 이쪽은 안 합니다. 통상 스퀴징 테스트는 아킬레스 탄던 럽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이건 음성입니다. 맞지? 이렇게 해서 안 움직이면 아, 아킬레스 탄던이 럽처가 됐구나. 그래,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톰슨 스퀴즈 테스트 까닥까닥 안 하죠. 양성인 거고요. 까닥까닥 하죠. 이건 정상이란 얘기죠. 정상이기 때문에 아킬레스 탄던 럽처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 이거는 까닥까닥 안 하지만 아킬레스 탄던 럽처이기 때문에 아킬레스 탄던 럽처를 위한 피지컬이기 때문에 이건 양성. 또 하나는 스킨 딤플링. 이게 만져지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여기 양말 있는 아 여기네 여기 완전 쑥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불편하시겠네요. 예, 스킨 딤플링이 있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테스트 가장 쉬운 건 사실은 피지컬상에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트리스 테스트라고 해서 하이퍼 도시플렉션 사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찍어볼까? 잠시만요. 정상은 사람 얼굴 안 나오게. 환자분 힘쭉 빼보세요. 발에 힘쭉 빼보세요. 하나 찍어볼게. 이게 다리 힘을 쭉 빼시면 이렇게 힘 빼보세요. 힘 빼보시면 정상에서 이 발이 보통 적게는 뭐 10도, 많게는 한 30도까지 이렇게 이제 구부러져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정상인 것, 전형적으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킬레스 탄던이 컴플리트 럽처가 되면 자, 구부려 보시겠어요? 자, 힘 빼보세요. 힘 빼보세요. 예, 보십시오. 하이퍼 도시플렉션 되죠. 어떨 때는 이렇게 뉴트라 요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퍼 도시플렉션 되죠. 아킬레스 탄던이 컴플리트하게 럽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앵클이 도시프렉션 되는 겁니다. 아까도 건축은 요 정도 20도에서 30도 정도 플란타 프렉션 돼 있었는데 힘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이퍼 도시프렉션 사인이라고도 하고 매트리스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탄던은 그 외에 올브라이언 리들 테스트니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거에서 스킨 딤플링 확인하고 통증 스퀴징 테스트 확인하고 하이퍼 도시프렉션 사인만 딱 확인되면 아 이건 아킬레스 탄던 컴플리트 럽처구나 그래서 초음파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MRI를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환자분은 이제 아킬레스 탄던 럽처가 있는 분인데요. 이제 이게 보시면 이쪽은 탄던이 만져지는데 여기서 스킨 딤플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다가 그러신 거고요. 이학적 검사상에서는 스킨 딤플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져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초음파로 환자분은 가능하면 퍼켓타니어스 아킬레스 탄던 이제 리페어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수술 전에 배스라고도 하고 뉴로바스큘러 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보시면 프록시멀에서 스캔을 하면 막대기 어디 갔지? 여기에 슈랄로 보고 여기는 라스 사페노스 베인입니다. 슈랄로벌 라스 사페노스 베인인데 디지털을 쭉 스캔을 하면 요 레벨에서 이제 두 개가 만납니다. 두 개가 만나서 쭉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 탄던 럽처가 된게 보이네요. 아킬레스 탄던에 이제 라타랄로 빠져나오면서 쭉 주행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마킹을 수술 전에 마킹을 해놓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아킬레스 탄던이 라타랄 마시니까 프랙처 여기 럽처 사이트에 바로 이제
라테랄이 있네요. 수술은 너부는 지금 이렇게 뉴로바스큘러만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은 어려울지 않을 안올것 같고요. 그러면서 예, 여기서 마킹 서서히 마킹을 하는 겁니다. 자, 얘와 얘의 센터에다가 뱃셀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센터에다가 놓고 그거를 마킹을 합니다. 마킹 하나. 또 디지털로 쭉 내려와서 프로브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센터에다가 뱃셀을 놓고 마킹을 합니다. 자, 또 디지털로 쭉 내려와서 프로브의 메디아 라테랄의 센터를 놓고 마킹을 합니다. 쭉 내려서 프로브의 메디아 라테랄의 센터에다 놓고 마킹을 합니다. 다시 프로브의 메디아 라테랄 센터를 놓고 마킹을 하고, 뎁스는 뱃셀의 뎁스는 한 5mm 정도 내외로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하나. 그럼 뱃셀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너브를 찾습니다. 너브 여기 있죠? 여기. 자, 프로브의 메달라테랄의 센터에 너브 마킹을 합니다. 또 내려와서 프로브의 메달라테랄 센터에 두고 마킹을 합니다. 프로브의 메디아라고 나타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로 합쳐지네요. 거의 좌우로 나란히 가죠. 그렇다면 마킹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어쨌든 센터에 보고 마킹을 합니다. 그럼 요 밑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주 불편해요. 죄송해요. 뱃셀은 이렇게 주행하고, 너브는 이렇게 주행합니다. 피지컬에서 아크레센트 럽처가 여기에 있고, 초음파상에서 이제 롱시트드라게 봐야겠네요. 프록시멀 스톰프가 여기에 있네요. 스톰프가 여기 살짝 걸쳐 있고요. 여기도 지저분하죠? 여기 예양 센터에다가 얘를 두면 여기가 이제 프록시멀 스톰프입니다. 요거로 따지면 여기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입니다. 여기 초음파상에서 스톰프고요. 처음 뉴트럴 포지션이었을 때, 이 포지션이었을 때, 이 포지션이었을 때 디지털은 스톰프가 보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네, 스톰프의 디지털 하이브 스톰프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뉴트럴 포지션이었을 때 갭은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플란타 프렉션을 시켜봅니다. 프론트 프렉션을 시키니까 프로시멀은 상관없는데 디지털의 스톰프가 쭉 올라서 프로시멀하죠. 저걸 땡겨서 그냥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 프렉션 이렇게 해볼까? 자, 디지털 스톰프가 프론트 프렉션 해볼까? 쭉쭉쭉 더. 다시 뉴트럴. 얘가 프론트 프렉션 해보니까 쭉 더. 그래서 이 프로시바 스톰프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센터를 두고 마킹을 하면 거의 다 하니까 되겠습니다. 이것이 플란타 플렉션. 보시면 물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조금 복잡한 이런 구리는 게 복잡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뉴트럴 포지션이었을 때 지금 발을 뚝 떨쳐놨을 때 아클레스톤맨의 디지털이 이렇고 프록시멀이 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플란타 플렉션 하면 얘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면 물론 수술실에서도 초음파를 보면서 수술을 할 건데요. 수술실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미리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면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고, 플렉션, 익스텐션, 갭도 변하는 걸 봐서 아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딱 이렇게 있던 디지털이 플렉션을 하면 아 이 정도 되면 갭이 확 줄어드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아킬레스 텐던 럽처를 수술하면 얘보다 얘를 보통 한 5도 정도 더 이렇게 과굴곡 시켜서 수술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퍼컷 하니아스의 그 브라인드 초음파 가이드의 아킬레스 텐던 럽처를 할 때는 그 5도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좀 더 그러니까 보통 아킬레스 텐던은 이쪽보다 5도 정도 더 플란타 플렉션 시키는데, 이런 제가 사용하는 퍼컷 하니아스 아킬레스 텐던 럽처 리페어는 이거보다 더 5도 정도 더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에서 리페어를 해놓으면 나중에 결과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자분 아킬레스 텐던 럽처를 퍼컷 하니아스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마취를 할 건데요. 저희들 아킬레스 텐던은 FS, 페모로 사이팅 너브 블록만 되는데, 사실 포스테라 페모랄 큐타니아스 너브가 디지털까지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프록시마를 건들면 페모랄 사이팅 너브, 아니 그러니까 포스테라 페모랄 큐타니아스 너브가 이리테이션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페모랄 너브, 사이팅 너브, 포스테라 페모랄 큐타니아스 너브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블록을 합니다. 환자분도 세 개의 너브로 블록을 하고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페모랄 너브는 이제 이 페모랄 트라이앵글에다 프로브로 쭉 갖다 대면 살짝 대면 베인 보이고요. 이제 라테리입니다. 이 너브인데요. 살짝 세게 누르면 너브가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대고 예. 페모랄 라테리 그러니까 슈퍼피셜 디페모랄한테로 나눠지기 전 그 좀 프로시마로 올라가서요. 여기다 이제 페모랄 어플로그를 하게 되겠습니다. 깔끔해요. 네. 자, 이야 됐습니다. 자, 이거지 쉬운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려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뻐근해요. 살짝 구부려 보시겠어요? 불편하시겠지만 살짝만 요렇게 예, 이렇게 되세요. 알았어? 요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지? 콩은 페로니알라고, 티비알라고, 이게 하나로 합쳐지고, 쭉,고요. 이 포스테라 페모랄 큐타니아스하고 진행하는 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블록하고, 여기다 블록하면, 사이팅 너브하고, 포스테라 페모랄 큐타니아스 너브를 블록하실 수가 있어요. 스캔을 해서, 여기랑 블록하겠습니다.
따끔해요. 죄송해요. 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지. 됐습니다. 아니야, 그냥 다시 아까도 몇 cc? 지금 다시 아니야. 아까도 아니. 앞에서 아까 합쳐서 다 합치면 지금 19cc 들어왔어. 아까 때 지금 몇 시? 아까 15시에 들어왔고 다시 들어왔어. 20. 네. 20시 들어왔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려고 사이팅 너브를 보려고 한 다음에 다시 위치를 찾아서 포스트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터내시는 거. 아, 왜 딱 당기는 날을 봐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로 블록을 할 겁니다. 얘를 빼고 방향을 바꿔서 자, 이거지. 슛. 됐습니다. 스노브가 진행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블록을 하는 겁니다. 스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블록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환자분 발가락, 환자분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까닥까닥. 발목 뒤로 제껴보세요. 예. 됐습니다. 발바닥 쪽으로 제껴보세요. 발바닥 쪽으로. 예, 됐습니다. 무릎 살짝 구부렸다 폈다 해보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토까지 확인을 하고 고생하셨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시잖아요. 이쪽 다리가 통나무 다리가 될 거고, 이 마취는 이따 밤 늦게 깨요. 한 밤 10시에서 새벽 2, 3시 정도 넘어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아침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따 수술방에서 뵐게요. 네. 예.
꽂지 말고 여기서는 그대로 얘만 안 걸리게 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아크릴 스탠드로 그러고 저 위다 넣을래 물을? 저 위다 넣을래 스탬프도 나가고 다시 그렸구나. 아 예. 지금 여기 베인이고 네. 그리고 네. 그만. 여기 스탬프지. 여기 스탬프. 스탬프. 이거 하나짜리 이거 말고 이 반대 거 있어. 그래서 이제 뱃살을 뚫으면 안 되니까. 네. 네, TV에 저기 뱃살 보이지? 네. 왔다 갔다. 뱃살 안 뚫지? 네. 여기서. 깊이는 저 정도면 됐고 아까 내가 넣어서 꺼서 돌리고 나올 거예요. 나온 데다 넣어보자. 여기 잠깐만 이렇게 세력이지. 네. 아이고, 다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쪽도 데스 한번 보고 위로 괜찮지? 그래서 네. 뚫었지? 텐든 뭐 살짝만 할까? 이 정도? 그리고 패스라고 넣고 피했고 쭉 했더니 여기에서 괜찮지? 뒤 앞에서 튄다는 이렇게 뚫는 거 여기 확인하고 네. 스탠드 뚫었지? 네. 그치? 이렇게. 좀 더 내줘야지. 좀 더 해볼까? 이렇게. 됐지? 네. 됐고. 그리고.
좀 더 깊게 떠야겠다. 네.
쭉 당기면 이게 네. 얘도 이제 쭉 당겨서 해가면 이제 소프트 디스크 안 걸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 군데가 여기 걸리잖아, 그치? 네. 여기가 뭐가 걸릴까? 잡고 뭐 걸리는 게 없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데 뒤로 조금만 가볼까? 이렇게 이런데 얘를 얘를 당기고 얘를 당겨서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원래 반대쪽 발이 한 그러니까 25도에서 30도 정도 됐었어요, 이렇게. 근데 얘보다는 한 10도 정도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얘를 최대한 당기고 얘를 최대한 당긴 다음에 얘를 살짝 눌러, 살짝 원하는 만큼 요 정도, 그지? 됐죠? 이 정도면 한 35도 정도 되겠다, 그지? 이 상태에서 한성선으로 요걸 잡아봐. 살짝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고 그래요. 여기 이제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됐어요. 한 번 더 할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투 스트라이드를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일단 어떻게 갔냐면 여기서 뽕 뚫고 뽕 뚫고 그대로 와서 여기서 나와서 한 번 꼬고 나와서 한 번 꼬고 나와서 여기서는 캐슬러로 이렇게 가서 캐슬러로 이렇게 와서 나와서 한번 꼬고 나와서 한번 꼬고 쭉 내려와서 쭉 내려서 캐슬러 그러니까 당기니까 여기서 캐슬러로 했기 때문에 쭉 당겨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쪽에 실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 실이 하나가 있고 타이트하게 해줘야 꾸불꾸불한 게 이제 텐션에 가야 돼서 이제 무너지는 거고 다 늘어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오픈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꼬았기 때문에 그래서 5도가 아니라 10도 정도 더 플란타 플라션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 실로 이제 한 번 더. 네. 투 스트라이드 이게 없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업소브를 안 쓰기 때문에 2로 바이크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드를 했으니까 하나, 둘, 한 번 더. 포 스트라이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너브는 당연히 안 건드렸고 베셀은 베셀 이쪽으로 해서 안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다 피해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테노스 베인을 그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치미션 해놨기 때문에 쭉 끝까지 가서 한 번 해보자고요.
해야지. 이렇게. 아까때부터 자꾸 이게 안 나오네. 네. 됐다. 이제 이게 됐다. 에이, 잘했다.
있지? 네.
느낌. 아, 예. 느낌. 이렇게. 처음에 투 스트라이드가 텐션도 다 주고 상태에서 꾸몄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만 텐션 주고 처음에 했던 그 딱 포지션에서 이런 이제 꾸밀 겁니다. 이제 텐션이 두 개가, 실 네 개가 텐션이 똑같아지니까. 시즌 없이도 아킬레스 텐덴을 수술할 수가 있고 그 실이 포스트라이드가 다행히 봅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캐슬러 디지털 하나, 둘 네, 캐슬러 한 거 스톰부터 구부러져 있는 거고 그 사이가 딱 붙어 있어요, 그죠? 쭈글쭈글 해주면서 일단은 힐링 파이브로시스 되기를 지원하는 거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뜨거운 머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 상태 이 상태 각도는 지금 한 3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도 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킬레스건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요. 무릎을 한 달 동안 쭉 펴시면 안 돼요. 네, 무릎을 한 2, 30도 정도 지금처럼 항상 지금 살짝 구부러져 있는 정도. 네. 너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건 상관없는데 쭉 펴는 건 여기에 이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네. 환자분은 아킬레스 텐던, 포켓타니우스 아킬레스 텐던 수술하시고 이제 일주일 되신 분인데요. 보시면 보이시나? 여기서 이제 예, 붙네요. 이제 퍼켓타니아스가 이게 뽕뽕뽕뽕 니들 홀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지금 이제 캐스트 플란타플렉션에서 이제 캐스트를 할 건데 저희들이 캐스트는 보통
POD 사주, 스스로 사주 정도까지만 쇼넥을 합니다. 대신, 이제 히로프를 하셔서, 이제 하이진 같은 거, 신경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토론은 살살 들을 수 있게끔 집에서, 토론 풀 익스텐션이 될 수 있게끔, 아까랑은 뒤로 이렇게 제껴질 수 있게끔 감아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플란타플레이션 정도는 지금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보다 약간 더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장력, 텐션이 안 가해지게, 꼬맨 부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자분은 앞으로 이제 3주 정도 더 할 건데요. 이제 환자분의 몸무게나, 이제, 추능도라고 해야 되나? 잘, 이제 잘 말씀 안 들으실 것 같은 분들은 사실은 일주일 정도 더 하거든요. 케이타입으로 테스트를 감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숨문도 적으시고 그것도 다 표시해요. 저걸 갖고 이거 가지고 두껍게 하고요. 선생님들이 캐스트하는데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다섯 번째 발가락 여기 메타타스 플랜자트 여기. 항상 거기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럴 때 그걸로 얼서 잘못 감으면 얼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골절 있으신, 저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보행시 뒤꿈치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뒤꿈치를 닿지 말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 직접굴복형 깁스, 통깁스를 감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하시거나 치료하시는 분들은 통깁스 방법하고 종골골절 치료하시는 분들 통계수 방법하고는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로 고전적인 치료를 하면서 몰딩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기부스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불편할 정도로 아주 짱짱하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모션만 제한하면 되는 기부스기 때문에, 큰 기부스기 때문에.
예전에 누구였더라? 준우였나? 누구였나? 여기 누구 준우 아니야? 누가 여기까지 가봤었는데 누구였지? 영철. 아 영철인가? 아니 작년이다 작년. 너무 너무 짧게. 너무 C타입을 담아놓고 아크레스 그건 파열을 했는데 C타입을 담아놓고 꼬맨드다가 딱 걸리기. 그래서 막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3.5주 있다 풀러자네. 그러니까 3.5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오면 될 수 있겠다. 여기를 이렇게 안 해주면 나중에 여기 계량 생겨. 근데 환자분이 만약에 운 안 좋게 DM이 있었다 그럼 어떡하냐 그치? 그래서 가볼 때 조심해야 돼. 아까 오신 분이 다 새겨져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집에서는 살살 두드려도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땡겨지는 느낌이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여기가 땡겨지는 느낌이 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원래는 걷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40 동안 무릎 구부렸다 폈다 정도는 네. 괜찮은데 그래서 무릎을 반드시 탁 피시면 여기가 딱 땡겨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발목을 뒤로 탁 당겨도 당겨지는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헬스에서는 4일 동안 헬스에서는 안 되는 게 무릎 관절이 탁 펴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발목을 뒤로 확 제끼려고 하는 거 네. 그런 거는 4일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하시면 안 되고 네. 안 듣는 게 좋긴 하지만 집에서 이제 앞꿈치로 살살 네. 응? 살살 이렇게 이 정도 했을 때 네. 여기에 조금 약간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게 여기 당겨지는 네. 느낌이 들면 안 돼. 그래서 네. 그거는 본인이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네. 보통 여기에서 이제 재파열이 되거나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 짧게는 2-3주 길게는 3-4주 그 사이에 그래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보험 목적으로 이제 한 4주간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뭐 2주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6주, 8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환자분들도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은 위에 웹사이트 웹사이트 척척 신발
그리고 무릎 자전거 그걸 하셔도 네. 편하고 네. 이쪽이 신발이 뭐 신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20, 여기 20만 저게 어떤 거냐면요, 밑에 한쪽은 깔창이 있어요. 한쪽 양쪽에 깔창이 있는데 같은 발이 얼마죠? 276. 270? 이야, 그럼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 보통 한 20 사이즈 크게 신잖아요. 예, 예. 근데 저게 이제 280까지밖에 없어요. 예. 근데 아, 그래도 저거 한 9천 얼마인가 만 얼마인가 인터넷에 팔아요. 그러면요, 뭐, 진량인가? 진량. 예, 그 뭘로 치냐면 주방화. 진량. 주방화를 찾으세요. 주방화. 그러면 진량 주방화. 예. 그래서 한쪽은 이쪽은 안 빼고 아, 예. 신고 예. 이쪽은 그 밑에 걸 두꺼운 걸 빼고 신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겉에서 보면 몰라요. 예. 네. 네, 사이즈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욕조나 주방에서 우리 환자분이 쓰시면 돼요. 나오죠? 네, 그거예요, 그거. 네, 맞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원래 자연스럽게 발바닥 쪽으로 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그쪽 한번 보실래요? 약간 보시고 보시면 수술할 때 자체도 이게 힘 쭉 빼고 그냥 편하게 그냥 힘 빼보세요. 편하게 힘 빼보시면 요쪽도 이렇게 발바닥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보다 이쪽에 한 10도 정도 더 이렇게 해놨어요. 수술은 이제 그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정력이 조금 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3.5주 왜냐면 예. 화요일하고 수요일밖에 일을 안 하니까 예. 화요일이나 3주가 지나고 예.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예. 오셔서 예. 풀으시면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네. 그냥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이게 적게 하고 뭐 전 6주 정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6주 정도 맞아요. 보통 6주에 6까지예요. 예. 6까지. 예.